안녕하세요. 뿌연쌤의 명화 산책입니다. 여름에 폭염이 벌써부터 기승을 부리는 6월입니다. 땀나고 지치기 쉬운 여름날, 이렇게 더운 날에는 누구라도 잠시 쉬어가도 좋은 그늘 같은 사람이 되기로 해요. 오늘은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그리는 화가 르누아르의 작품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소프트 아이스크림처럼 부드럽고 뭉게구름처럼 포근한 그의 작품을 보고 있으면 저절로 이가에 미소가 퍼집니다. 그림은 영혼을 씻어주는 환희의 선물이어야 한다라는 그의 낙관적인 예술로 그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그의 최고의 걸작인 블랙누라 갈레트의 무도회, 당시 인기가 많았던 몽마르트 언덕 흑자가 있는 곳에서 그랬다고 전해집니다. 앞쪽 테이블에는 남녀의 무리가 환하게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고, 뒤쪽에 있는 사람들은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큰 그림 안에 있음에도 누구 하나 튀는 사람 없이 자연스럽게 화풍에 녹여 완벽한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르누아르의 현실은 명성을 얻은 것은 잠시, 50대의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게 되면서 고통은 계속됩니다. 손가락이 비틀어져 붓을 손목에 묶어 그림을 그렸고, 그 후 증상이 더 악화되어 휠체어에 의지하면서까지 손에서 붓을 놓지 않았다고 하니 정말 놀랍죠? 그런 르누아르를 본 친구가 그리 고통스러워하면서까지 그림을 그리냐는 물음에, 고통은 지나가지만 아름다움은 남기 때문에 라는 명언을 남겼다고 하니, 와, 정말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지금까지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그린 화가 르누아르였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